안녕하세요. AI 하나입니다. 전 시간에는 NLN으로 챗봇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면 지정을 한 형태로 슬랙에 메시지를 보내는 봇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는 거는 구글에 인증을 하는 겁니다. 구글 드라이브와 구글 시트를 인증을 하고요. 그리고 연동을 해서 구글 시트를 우리가 원하는 시트를 찾아오고 그 시트에서도 정확한 범위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테이블의 범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가져온 데이터는 챗GPT를 통해서 가공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한 후에 그 슬랙에 봇을 만들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는 게 오늘 하는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걸 다 코딩으로 하려면 되게 어렵지만 이 시간은 NLN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이 모든 과정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녹화를 했던 파일이 다 날아가서 하나하나 다시 할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예, console.cloud.google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제 이름으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 콘솔에서 프로젝트 이름으로 콘솔을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새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프로젝트 이름을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 프로젝트 이름 NLN 테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게 하면 이게 만들어지고요. 저는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클릭해서 시작 화면에서 API 및 서비스가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하고 요 사용 설정된 API 및 서비스 라이브러리 사용자 인증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PI 및 사용자 서비스 이렇게 누르고 여기에서 저희 두 가지 API를 등록을 해야 돼요. 먼저 드라이브를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럼 구글 드라이브 요 API 있죠. 요거를 여기 사용자 저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냥 사용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사용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시트 구글 시트를 찾아야 되죠. 구글 시트를 찾아야 되고 이것도 클릭한 다음에 사용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게 간단하게 이것들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기에 퀵스타트 레퍼런스 이거 보면은 다큐먼트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두 개를 등록을 해서 요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요청 오류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이 두 개는 지금 저한테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처럼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냐? 아닙니다. 여기 사용자 인증 정보 들어와 주시고요. 여기에 API 키를 만들어야 됩니다. 인증 정보 만들기 이렇게 한 다음에 API 키부터 먼저 만들어서 키 생성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API 키가 만들어집니다. 이 키는 어디로 노출되면 안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 API 키가 있어도 사용자가 누군지 인증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기 사용자 인증 정보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릭해 주시고 여기 어플리케이션 유형은 웹 어플리케이션 웹 여기에 뭐 네이트 이렇게 하면 되고 이 밑에 쪽에 승인된 리디렉션 URI에 여기 인증해서 요거 URL을 아까 거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승인된 리디렉션 URI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고 만들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을 때 얘가 이렇게 클라이언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복사 여기다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복사 지우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그렇게 하면 여기 사인인 위드 구글 이렇게 하면 아마 인증이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API도 있고 요 URL도 있고 클라이언트 아이디 시크릿까지 다 넣었어요. 그런데 OPS라는 것 자체가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 인증을 이렇게 등록된 사용자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새로운 환경 이렇게 하면서 뭐 그 동의를 하는 거 그냥 클릭 해가지고 다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 처음에 이거 OPS 동의 화면에서 이것들을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앱 이름 이렇게 넣어주고, 제 아이 이메일 주소 넣어주고, 밑에는 아무것도 안 넣어주고요. 밑에 연락처, 개발자 연락처 번호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테스트 사용자 이메일 주소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제 이메일 주소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면 저장 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이메일 주소로 들어가는 사람한테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왜, 다른 데 구글 연동해가지고 하는 거 많이 해보셨죠?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패치 이렇게 하는 거에 잘 패치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인인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에 제가 연동한 그 계정으로 클릭을 해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계속 누른 다음에 여기에 계속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녹색으로 뜨면서 잘 연동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리스트가 제가 원하는 파일의 리스트가 전부 다 뜨게 되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이거 테스트로 만든 이것과 거기에 시트 한번 이 시트가 뭐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클릭하면 그 파일이 열리고 여기에 있는 리스트들이 시트가 정리하고 일정 시트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이게 있구나. 그러면 저는 일정 시트를 가져와서 요 범위를 입력을 해줄 거예요. 요 범위는 B2에서 M14까지 요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요 범위에서 여기 네이튼에서 요거를 입력을 할 겁니다. 자, from list 일정 이렇게 해서 가져오고요. row added나 그 행이 하나가 생기거나 업데이트가 되면은 업데이트를 해줘라 라는 거고, 뭘 가져올지요. include output인데 new 버전이냐 아니면 예전 거를 가져오냐 보스 둘다 가져오냐. 그런데 예전 거 가져올 필요가 없죠. 저는 new 버전만 업데이트 된 것만 가져올 거고, 그리고 range는 지금 이 테이블을 못 잡고 있으니까 이 테이블의 범위 전체를 다 넣어줄 거예요. 이 테이블의 범위는 B2에서 B7 이렇게 되는데 이 테이블의 범위를 전체를 업데이트해서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 범위에 있는 테이블을 전체 다 가져오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이건 New로 해주고 새로운 버전들 업데이트 될때 새로운 버전들만 가져올 수 있게끔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범위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메시지 모델로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메시지 모델로 붙이고, 여기도 OpenAI에 저는 요 키를 설정을 해줬어요. 여기 Open Document 가서, 여기에 OpenAI 어카운트 가고, 클릭해주면, 이 플랫폼에서 제 계정으로 계속하고, 대시보드에 요 API 키 있죠? 여기서 create new key 한 다음에 복사해서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죠? 어시스턴트 메시지, 유저 메시지, 시스템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는 잘 알아두면 좋은데, 여기에 구체적인 톤이라든지 퍼스널리티를 부여해 주는 게 너는 뭐뭐야. 그래서 어떻게 답변해 줘. 이게 어시스턴트 메시지고요. 보통 우리가 이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게 유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메시지는 이 유저 메시지가 아니고 이거를 모델한테만 세팅을 하기 위해서 비헤비어 컨테스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설정해서 할 때는 시스템 메시지로 해가지고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제가 원하는 아웃풋의 폼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메시지를 make output with follow messages when input comes 이렇게 해서 여기에 오는 것들을 여기다 담아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result 바로 볼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테스트 스텝 한번 해보면 지금 12개 아이템을 이런 방식으로 받고 있는데 요거를 한개한개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GPT3를 쓸 필요가 없이 여기서 시스템 메시지를 줘가지고 이렇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콘텐츠를 엑셀을 걸어서 커밋을 한 번에 주고 싶을 때도 이런 커밋 메시지를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동료가 요 구글 시트 같이 하는 시트에다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런 커밋 메시지를 이렇게 보낼 수도 있죠. 이거 자체 커밋 메시지 자체를 뭐 GitHub랑 연동해가지고 그쪽에서 바로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잘 나오는 거볼수 있었죠? 일로 해서 오픈 AI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네, 슬랙까지 연동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 찍어는 뒀는데 이거 편집할 시간이 도저히 부족해가지고 졸려서 안 되겠어요. 이거는 슬랙 붙이는 건 다음 시간에 해볼 건데요. 좀 봇도 만들고 막 이렇게 좀 재밌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도 좀 구독, 좋아요, 알람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좋은 반응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I 하는 아이였습니다.